여러분 반갑습니다. 4주차 1차신데요.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SVD까지 했죠. SVD 가장 중요한 개념, SVD, Gradient Descent Method, PCA 중에서 첫 번째 SVD를 마쳤습니다. 그 앞에 배운 내용은 다 SVD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한 거였고요. SVD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해하시고 이해하실 때까지 토론하시면 지금까지는 다 무사히 따라오셨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선형대수학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 2차 형식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캘큘러스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캘큘러스의 앞부분 그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다항식의 그래프 다항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의 이제 근을 구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행렬 A의 또 행렬 A 트랜스포즈 A의 이제 아이겐 밸류 또 싱귤라 밸류 뭐를 구할 때 이제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걸 이제 그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결하는지 등을 학습하는 그 기초 내용을 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세한 내용은 이 교재에 인공지능의 기초수학에 있는 내용을 지금까지 쭉 따라와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놓은 부분들은 여기에서 있고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 부분을 커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뭐 보시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우리 교재의 무료 전자책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2차 형식하고 그다음에 그 구육값을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를 학습하도록 하죠. 그 내용은 요 실습실, 요 Math for AI의 파트 1 그리고 파트 2에 걸쳐서 있습니다. 자, 2차 형식을 시작해서 우리가 직교대각화 그 다음에 2차 형식의 부호, 여기서 양의 정부호, 음의 정부호, 또 부정부호 이런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것이 구육각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와 함수 다항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실수, 해를 찾는, 근을 찾는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2차 형식이란 각 항이 2차인 다항식,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변수 xy를 갖는 2차 곡선의 방정식이 보통 ax 제곱 플러스 2b xy 플러스 cy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ey 플러스 f 이퀄 제로 이런 식으로 2차 곡선의 방정식이 표현되는데요. 요 2차 곡선에서 요 각 항이 2차식인 다항식은 여기가 x 제곱이 2차식이죠. xy가 요게 두 개가 곱해지니까 2차식이고 CY 제곱 하면 요게 2차식이죠. 요건 1차식이고 요건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 요걸 집중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2차 곡선의 방정식은 굉장히 중요한 오브젝트거든요. 요걸 행렬로 표현하면 XY의 요 행렬 그다음에 XY 벡터 그다음 플러스 요렇게 그 또 벡터 그다음에 XY라는 벡터 플러스 F 스칼라 이퀄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XY가 여기 앞에 또 뒤에 곱해지는 여기가 바로 이제 2차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기하학적으로는 이 코닉 섹션 원뿔 곡선 이 원뿔 곡선이라는 용어는 평면이 원뿔과 교차할 때 생기는 곡선 즉 이렇게 원뿔이 이렇게 있으면 원뿔을 평면을 이렇게 자르면 여기 원이 나오죠. 요 원뿔을 이렇게 평면이 자르면 포물선이 나오고 그리고 좀 더 각도를 올려서 이렇게 자르면 타원이 나오고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르면 위쪽에 커브, 아래쪽에 커브가 나오는 쌍곡선이 나오고 이런 게 다 요 원뿔 곡선, 코닉 섹션의 예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래프는 1번 식, 이런 식의 그래프들을 그려보면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을 나타내는데 요 중에서 방정식 2를 만족하는 점 XY가 없을 때는 뭐 이 그래프로 눈으로 보이지 않을 테니까 이미지너리한
원뿔곡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보다도 우리가 방정식의 그래프가 한 점, 한 직선 또는 한 쌍의 직선으로 이루어지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디제네레이트된 원뿔곡선이라고 하고, 이 경우는 그냥 간단하니까 원한 점이라든지 뭐한 라인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단순하니까 별로 관심, 우리의 관심은 아니고, 그 실제로 관심 있는 거는 이게 논 디제네레이티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경우 퇴화되지 않은 정상적인 이런 모양들, 정상적인 원뿔곡선의 그래프가 바로 원, 타원, 쌍곡선, 포물선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논 디제네레이티드된 코닉 섹션의 그래프들. 자, 표준 위치에 있는 원뿔곡선의 예가 바로 타원이고요. 타원은 여기 그 2차 식에서, 그래서 요런 식, 요런 모양이죠. 이렇게 그 장축이 X축인 경우, 장축이 Y축인 경우의 타원. 요게 플러스일 때 타원이고요. 2차 식, 2차 식이 상수배로 이렇게 표현될 때 요런 식의 타원이고, 요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때는, 마이너스로 이어질 때는 쌍곡선, 요런 쌍곡선이거나 또는 요런 쌍곡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y 제곱 이퀄 ax 또는 x 제곱 이퀄 ay일 때는 요런 그래프나 이제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x 제곱항과 x항, y 제곱과 y항을 갖는 2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어떻게 손을 댈수 있냐면, 이 표준 위치로부터 평행이동된 원뿔곡선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3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4y 플러스 19 이퀄 0은 이걸 컴플리팅 더 스퀘어, 완전 제곱골로 만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그러면 치환을 x-1을 x'으로, y-1을 y'으로 바꾸면 x', y' 축, 새로운 축에서는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항이 있는 거는 요그 치환에서 완전 제곱골로 바꿔주면, 그러면 이렇게 그 코닉 섹션의 그 정확한 그 모델 중에 하나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의 경우에는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으로 바뀌어지는 걸할수 있고, 쌍곡선 방정식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x축으로는 3만큼 또 y축은 1만큼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x', y' 좌표 측에서는 이제 표준 위치에 있는 쌍곡선을 그렇게 평행이동해서 얻어진 이제 그래프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2차 형식을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R2상의 2차 형식은 xy의 이제 행렬, 2x2 행렬 이렇게 곱하고 xy 벡터를 곱하고, 그럼 이게 뭐 이걸 v라고 한다면은 뭐 v 트랜스포즈 곱하기 a 곱하기 v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죠. 이게 2차 형식.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R2상의 방정식일 요것에 대한 2차 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2차 형식 이렇게 2차 이렇게. 그리고 2차 형식 2차 항들만으로 이루어진 식, 요런 것들,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y제곱 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차 형식이고, 여기에 뭐 이렇게 1차 항이나 상수항이 있으면 요런 건 2차 항이 아니므로 요건 2차 형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거를 뭐 상수항, 그래서 저기 일반적인 2차항은 행렬을 도입하여 행렬 곱의 형태인 X 트랜스포즈 AX 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 그 일반적인 요런 저기 일반 요건 2차식은 여기서 요게 BB가 이렇게 있잖아요. B가 여기 여기서 EB2X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길 보시면 요 3X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2XY 같으면 요거를 풀었으면은, 그러면 요렇게 요 행렬의 양종의 X 트랜스포즈 X를 곱해준 거랑 같아지는데, 요거는 요런 행렬 3 마이너스 2 07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신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하는 0이 있는, 요렇게 해도 값은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항상 요두 개를 더해서, 그래서 단으로 나눈, 단으로 나눈 그 항을 여기다가 양쪽에 놓어주면 자연스럽게 요거를 곱해주면 두 번씩 더해서 더해주기 때문에 여기 CXY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C가 있으면 요걸 2분의 C로 해서 이렇게 놓아주면 구태여 이렇게 하지 않고도 언제나 요 대칭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 대칭행렬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요게 2변수일 땐 이런 식으로 하고요. 3변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요게 D, E, F 이렇게 항들에 대해서 요 2분의 D를 여기에 2분의 E를 여기에 2분의 F를 각각 여기에 집어넣으면 요게 대칭행렬이 얻어지는 거예요. 요 대칭행렬이 얻어지면 이게 대칭행렬은 항상 어떻게 되죠? 직교대각화 가능하죠. 직교대각화 가능. 대칭행렬이 항상 직교대각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이제 그 대각화를 이용해서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 제곱식을 한것 같이 이 크로싱 텀들을 다 없애고 그러고 바로 이제 축이동을 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행렬 지식들을 바로 적용해서 그래서 그 코닉 섹션에 대한 2차 형식, 쿼드라틱 폼 2차 형식에 대한 답을 그냥 그 사이에 낀 행렬만 보고도 답을 줄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도 1변수, 2변수일 때뿐만 아니라 3변수, 4변수, n변수일 때도 또 같은 식으로 그 적용이 되고 그것이 이제 최댓값, 최소값을 뽑는 하는데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데 결정적인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 Rn의 2차 형식은 그래서 a가 n차의 대칭행렬이고 그러니까 2차 형식이 있으면 다 2변수들이 있으면 아까 식으로 중간에 행렬을 집어넣어서 x 트랜스포즈 ax로 이제 쓸수 있다는 것은 알았죠? 그렇게 현재는. 자, 그러면 그 행렬은 대칭행렬이고요. 그럼 n차의 대칭행렬은 존재하고 변수가 n개가 있고 그 변수가 n개가 있을 때 x를 이렇게 벡터로 잡아주면은 그러면 2차 다항식은 q of x는 2차 형식 모양이 qx는 ax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로 표시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x 트랜스포즈 ax 요 뒤에 게 앞으로 와서 트랜스포즈 취해주고 ax를 곱해주는 이런 모양이죠. 그럼 요것이 서메이션의 aij, xi, xj 그래서 모든 ij에 대해서 요걸 다요 항들 다 더해주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바로 요 식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게 11일 땐 x 제곱이고 22일 땐 y 제곱이고 뭐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요런 2차 형식 모양이 바로 요 인너 프로덕트 여러분들이 앞에서 왜 배웠나 싶을 그 앵글을 정의할 때 사용했던 인너 프로덕트에게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과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준게 여기에 x 트랜스포즈 ax가 바로 요것이다는 걸 증명해 보인 과정입니다. 요때 a의 i번째 그 로우, a의 i번째 로우, a 행렬 i번째 로우에다가 x를 곱한 게 뭐가 되냐면 서메이션의 aij, xj, j이퀄리에서 n까지 요거죠. 요걸 이해하셨으면 x는 여기 있고 a의 로우들이 쭉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n번째 로우가 있고 x 벡터 여기에 곱해주면 그러면 x 벡터 곱하기 a 첫 번째 컬럼에 로우의 x, a의 두 번째 컬럼에 두 번째 로우의 x, a의 n번째 로우의 x를 곱해준 이런 모양이 되고 여기서 요 각각의 항이 바로 여기에 ai의 x가 바로 서메이션의 aij, xj이니까 여기다가 앞에 서메이션 xi를 해주면 여기 요요 각각 요 서메이션이 앞으로 가고 요 xj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ai가 앞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ij가 다 모든 ij에 대해서 다 요걸 더해 주어서 xi, yj를 다 더해 준 것과 같아진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보시면 바로 요식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차 형식 요런 2차 형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X 트랜스포즈 AX로 그냥 이렇게 바뀌어진다. 요 AI로 이루어진 행렬을 가지고 볼수 있고 또 행렬 A는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의 합으로 유일하게 표시한다고 학습했었죠. A는 2분의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로 항상 쓸수 있다. 왜냐하면 요 더해버리면 요 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가 없어지면서 2분의 A 플러스 2분의 A니까 A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대칭 행렬 파트를 B, 반대칭 행렬 파트를 C라고 놓으면 A이퀄 BC를 쓸수 있죠. 요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C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CX는 원 바이 원 행렬이에요. 원 바이 원 행렬이니까 이 C 트랜스포즈하고 그리고 위에서 보면 요게 근데 그리고 C가 스큐 시메트릭이니까 C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C죠. 요두 식을 다 만족하려면 X 트랜스포즈 CX는 그 이게 원 바이 원이니까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은 같은 숫자여야 되죠. 그러면 이게 X 트랜스포즈 C 트랜스포즈 X인데 요 C 트랜스포즈 X는 여기에 그 마이너스 C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요 C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 C하고 똑같으니까 요거를 C 트랜스포즈를 마이너스 C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CX가 되죠. 그러면 요 X 트랜스포즈 CX가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CX라는 소리니까 요걸 요쪽으로 옮기면 두 배의 X 트랜스포즈 CX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2로 나누면 요게 0이 된다는 소리죠. 즉, 요 스큐 시메트릭 파트에 대해서는 X 트랜스포즈 CX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큐 오브 X는 AX 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인데 그러면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X잖아요. 근데 X 트랜스포즈에 그러면 A는 B 플러스 C고 시메트릭 파트, 스큐 시메트릭 파트 요거는 그 저기 그저 플러스면 X 트랜스포즈 BX 플러스 X 트랜스포즈 CX인데 X 트랜스포즈 CX가 0이니까 여기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 X 트랜스포즈 BX만 남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즉, 그 행렬 A가 대칭 행렬이 아니어도 Q 오브 X, 2차 형식 값, Q 오브 X 값은 그 행렬 A의 시메트릭 파트의 값만으로 정의된다. 시메트릭 파트 행렬만으로 정의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그 A를 그냥 대칭 행렬이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이론을 전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형식에 대한 연구는 그냥 대칭 행렬 A는 항상 직교대각화 가능하다는 사실을 활용해서 대칭 행렬을 가지고 이제 이론을 전개를 하면은 그러면 얼만큼 이게 나이스하게 이론 전개된지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형식에서 이 XY항을 크로스텀이라고 하는데 이 대칭 행렬의 직교대각화를 이용하면 직교대각화하면 원래 행렬은 복잡했죠. 대각선 항도 있고 오프 대각선 항도 있고 근데 이걸 대각화시키면 대각선 성분만 있고 오프 대각선 성분이 다 0이 되잖아요. 즉그 오프 대각선성 아까 IJ에 대해서 이게 대응해 있는 것들이 이게 사실은 교차항들 XI 곱하기 XJ들이 이제 앞에 있는 개수라고 연관이 되는데 그 교차항이 다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앞에 개수가 0이 되면은 X2, X3 뭐 이런 것은 거기다 곱해주면서 없어지니까 사실은 다 제곱인 것들만 남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엄청 간단해지죠. 예를 들어서 R2인 경우 한번 보죠. R2인 경우에 Q of X equal X 트랜스포즈 A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행렬 A가 대칭 행렬이므로 이 대칭 행렬이 직교대각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교대각화 가능하니까 P 트랜스포즈 A, P equal lambda 1, lambda 2가 주대각선 성분인 대각선 행렬로 나눠질 수 있고요. P가 이제 직교 행렬인 거지요. 그러니까 직교 행렬인데 이 직교 행렬은 요게 요 람다 1, 람다 2를 적절히 배열함에 따라서 요게 디터미넌트 P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요 순서를 바꿔주면은 부호가 하나 바뀌면서 디터미넌트 P가 이제 그 1이 되게 P 프라임이 1이 되게끔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 퍼뮤테이션 행렬 하나를 더 곱해주면 되니까 퍼뮤테이션 행렬 하나 더 곱해서 그거를 P 프라임이라고 잡아주는 게 디터미넌트가 1이 될수 있으니까 요 우리가 요 순서를 적당히 바꿔주는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고유벡터 V1과 V2는 람다와 람다2의 역할을 바꿔 교환할 수 있으므로 요 P의 요 컬럼을 적절히 배열해서 그래서 디터미넌트 P가 1이 되게 직교행렬이니까 P 트랜스포즈 P가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P의 제곱은 1이니까 디터미넌트 P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뭐 저기 아이겐밸류 첫 번째 두 번째 걸 이렇게 순서만 바꿔줘도 그러면
P의 디터미넌트가 바뀌어지면서 플러스 1이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디터미넌트 P가 1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P 트랜스포즈 AP가 주대각선 성분이 고유값인 그런 행렬, 대각선 행렬로 바꿔주고 디터미넌트 P는 1로 이제 그렇게 정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디터미넌트 P가 1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이면 그럼 V1, V2를 바꿔주고 새로 이름을 새겨줘서 원투라고 하고 람다2, 람다1을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P를 V1, V2라고 하면 그러면 V1이 직교행렬이니까 노름이 1이고 V2의 노름도 1이가 되겠죠. 그리고 서로 직교행렬이니까 V1과 V2의 내적은 0이고 P는 디터미넌트가 1이고 그러니까 여기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사이에 이런 관계식들이 성립하죠.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1이라는 의미는 점 알파 베타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으므로 알파는 코사인 세타, 베타는 사인 세타라고 놓을 수 있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그 2차원 평면에서 당연히 이런 관계식을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걸 요식 요식에 대 요식 요식들을 정리하면 감마도 그 삼각함수 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쓸수 있고 델타도 결국 요 관계가 바로 코사인 세타 관계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1이고 그러니까 요 코사인 세타가 돼서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다 이게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요로 요건 결국은 그 행렬식 직교 행렬은 항상 직교 행렬 P는 2x2 매트릭스의 직교 행렬은 다 요런 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요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R제곱의 회전 행렬이에요. XY에다가 요 벡탈 곱하면 XY에다가 요 벡탈 곱하면 요 행렬을 곱하면 여기에 있는 한 점에 요 행렬을 곱하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요 유니트 벡터 안에 있는 다른 한 점으로 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직교 행렬이면은 그 내적이 보존되고 디스턴스가 거리가 보존돼서 그래서 이 유니트 벡터 안에 있는 벡터의 요 직교 행렬에 대한 이미지는 요 유니트 벡터 요 단위원 단 유니트 서클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게 키예요. 자, 어쨌든 좀 회전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교 행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2차원일 때도 이렇게인데 이게 n차원으로 그대로 확장이 돼요. n차원 벡터에 대해서도.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게 행렬 P를 이제 곱해주면 회전시켰으니까, 이 회전축, 회전이 좀 회전된 거니까, 이제 그새 축으로 옮겼다고 생각하면, 그런 벡터들이 이 P를 곱해줘서, 그래서 이제 얻어진 새 축을,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 P에 의해서 얻어진 새로운 좌표계를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 상호 관계가, x equal p 곱하기 x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게 서로 관계를 정해줄 수 있어요. 물론 p를 다른 쪽에도 곱해줄 수 있지만 요게 이제 다음 노테이션에서 편해서 x equal p x 프라임 그러니까 x 프라임에다 p를 곱해줘서 x를 얻는 이제 그런 치환으로 그요 그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p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q of x equal x transpose ax 이게 이제 그러면 a가 뭐가 되죠? x가 px 프라임이니까 x 대신에 px 프라임을 집어넣고 여기도 이제 x 대신에 px 프라임을 집어넣으면 여기 트랜스포즈가 붙어서 이 트랜스포즈가 나가면서 x 프라임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p 트랜스포즈 ap x 프라임이 되잖아요. 요게 키예요. p 트랜스포즈 ap가 이게 직교 대각 가능한 행렬에다 직교 다이아고날라이징 매트릭스를 곱했으니까 이게 대각선 행렬로 바뀌는 거죠. 이 대각선 행렬이 아이겐밸류가 주대각선 성분인 이런 행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곱해보세요. 여기 곱하면 람다1의 x1 제곱 플러스 람다2의 x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 2차 형식이 결국은 고유값하고 x 프라임 또 y 프라임. 뭐 고유값 두 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x 프라임, y 프라임 뭐냐면 요 P에 관련되는 건데, 요 P가 뭐예요? P가. 행렬의 고유 벡터들을 컬럼 벡터로 하고 있는 행렬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그
2차 형식이라고 하면 2차 형식에서는 요 행렬 A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들이 결국은 요 모양을 요 람다1, 람다2하고 X프라임, Y프라임을 결정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 2차 형식 Q는 새로운 좌표계에서는 이 교차항이 다 없어졌죠. 좌표계에서 여기 교차항 여기 요 항들이 다 없어졌죠. 교차항이 다 없죠. XY가 다 없어졌 그 XY 교차항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렬의 대각화가 요 교차항을 없애는 그 2차 형식의 복잡한 모양을 2차 형식에서의 요 복잡함 요 2차 요요요 항이 대각화를 하면서 없어져서 그냥 람다1의 X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람다2의 Y프라임의 제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의 대각화가 우리가 이 저기 기하에서 요 그림을 그리거나 해석학, 캘큘러스의 미적분학에서의 그 문제를 바로 아이겐밸류가 즉 앞에서 우리가 배운 그 고유값들이 또 고유벡터들이 바로 쉽게 해설해 주는 게이 예를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2차 형식 Q는 새로운 좌표계에서 교차항 없이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R2의 Principal Axis Theorem, 주축 정리라고 하는데 대칭 행렬 2바이트 대칭 행렬의 고유값을 람다1, 람다2라고 하면 좌표축이 회전에 의해 2차 형식 좌표축의 회전에 의해 2차 형식 Q(x) equal X transpose AX가 새로운 X프라임 Y프라임 좌표계에서 Q(x) equal 람다1의 X프라임 제곱 플러스 람다2의 Y프라임 제곱으로 표시될 수 있다. 이때 A를 대각하는 행렬식이 1인 직계역렬 P를 선택하여 X equal PX프라임이라는 치환을 취해서 얻어진 식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P는 직교행렬이니까 요 P를 구할 때 필요할 때는 이제 정규 직교화 과정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코닉 섹션에서 또 2차 형식의 모양들이 다 아이겐밸류 문제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행렬의 대각화가 여기에 사용된다는 거고 아이겐밸류가 여기에 사용돼서 그요요 아이겐밸류의 부호에 따라서 요 모양이 2차 형식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형식으로 표현된 형식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변수 함수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요걸 새로운 X프라임 Y프라임 G 좌표계에서는 G 이퀄 요렇게 풀어 쓸수 있다는 소리고요. 요 좌변을 요렇게 쓸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요 모양이 뭔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요 람다1 람다2의 부호만 갖고 알수 있다는 소리죠. 즉 람다1 람다2가 모두 퍼지티브이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렇죠? 람다1 람다2가 모두 네가티브이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래쪽이 열린 포유명이 될 거고, 그러고 또 수평 절단면 타원입으로 이런 걸 우리가 타원 포물면이라고 합니다. 이제 2차원이 3차원으로 이제 저기 확장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n차원까지도 확장되는데. 그리고 람다1, 람다2가 모두는 0은 아닌데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한쪽 축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고 한쪽 축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이게 새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쌍곡 포물면 같은 모양이 되겠죠. 부호가 다르면 이 퍼지티브면 이런 쪽으로 네가티브면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두 개가 다르면 이런 식이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0이라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뭐 음이든 양이든지 한쪽 방향이 있고 다른 한쪽은 그냥 0이 이렇게 되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겐밸류에 따라서 이 쌍곡 포물면 또 포물 기둥 뭐 여기 타원 포물면 타원 포물면 이런 식으로 여러 모양이 결국은 다 아이게 그 2차 형식에 대응하는 행렬의 아이겐밸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형식에서 그 부호 요 부호 람다 아이들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게 이제 2차가 아니라 n차 행렬인 경우에 행렬 A가 n차의 대칭 행렬일 경우에 2차 형식 Q of X가 이제 X 트랜스포즈 X죠. 요때 이 Q of X가 항상 0보다 크면 Q of X는 양의 정보, 항상 0보다 작으면 음의 정보. 그러고 어떤 때는 0보다 크고 어떤 때는 0보다 작으면 어떤 X에 대해서는 Q of X가 0보다 크고 어떤 X에 대해서는 0보다 작으면 부정보 indefinite라고 얘기합니다. 0보다 0, 이퀄리티까지 포함할 때는 이제 세미아이 데피니트라고 하고요. 양의 퍼지티브 세미아이 데피니트, 네가티브 세미아이 데피니트, 0이 포함될 때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양의 정보, 음의 정보, 부정보. 그것은 전부 다 행렬 A의 그러니까 요 값인데 요 값이 다 뒤에가 다 제곱으로 돼 있잖아요.
제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나 0보다 같이 크려면 이 람다1, 람다2가 다 0보다 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언제나 0보다 작으려면 이 람다1, 람다2가 둘다 0보다 작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겐밸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문제예요. 2차 형식의 부호는 2차 형식을 행렬 곱 형태로 만든 행렬의 고유값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A가 대칭 행렬일 때 A의 2차 형식 Q of X, 이거 X 트랜스포즈 X가 자 A의 고유값들이 모두 양수이면 Q of X는 언제나 0보다 큰 양의 정보고 이 고유값들이 모두 음수이면 모두 네가티브 Q of X는 음의 정보이고 고유값이 어떤 때는 어떤 고유값은 0이고 어떤 0보다 크고 어떤 고유값은 0보다 작으면 Q of X가 부정보호가 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게 N차 행렬에 대해서 또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N차의 대칭 행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변수 함수, 3변수 함수 정도가 아니라 4변수, 5변수, 6변수에 대해서도 다 저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N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미니멈 밸류를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생겼으면 우리가 극대값을 생각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다변수 함수에서도 극대 극소 값을 이해하는 데이그이그 2차 형식이 그리고 행렬에 그 대응하는 행렬의 고유값의 이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옵티말 솔루션을 찾고 하는데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적용하고 할때 이게 꼭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하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행렬의 고유값은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포지티브이면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는다. 또막 구해봤더니 다 마이너스면 어떤 성질을 갖는다.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막 섞여 있으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결론 내리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이제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형식의 양의 정보호 포지티비티임을 한번 보여볼까요? 요 2차 형식. 요 2차 형식은 요 행렬을 식을 5, 6, 7이 주대각선 성분에 있고 요 2분의 7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다음 4, 요걸 2분의 4로 나눠서 양쪽에다 이렇게 2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요런 2차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행렬을 바로 찾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XG가 항이 앞에 개수가 0이니까 요 3, 1, 3는 또 3, 1은 0인 것도 알수 있고요. 그럼 요 행렬 A를 찾았으니까 행렬의 특성 방정식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그 A. 아이겐밸류로 바로 아이겐밸류가 3, 6, 9인 것도 찾을 수 있고요. 3, 6, 9가 다 퍼지티브죠. 그럼 그냥 볼 것도 없이 이건 양의 정보다. 그 양의 정보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저기 아래로 볼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얘기할 수 있죠. 양의 정보에다. 그러니까 점점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던 게 점점점 커져서 0을 거쳐서 포지티브로 이렇게 커가니까 이 로컬 미니멈을 이제 갖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이 A가 이렇게 주어지면 아이겐밸류가 이걸 구하라 그러면 9, 6, 3딱 구해지니까 다 포지티브다. 또이 아래 그 2차 형식은 부정부임을 보여라 그러면 뭐 행렬 요 3, 0, 그다음 x, y 즉 3, 0, 0을 주대각선 성분으로 하고 오프대각선 성분은 x, y 1, 2 성분은 1이고 xg 1, 3 성분은 1이고 2, 3 성분은 2인 그러니까 이런 행렬이 나오게 되죠. 이 행렬을 이제 프린트아웃 고유값을 찾으면 4, 1, 마이너스 2가 돼서 이제 부정부호인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죠. 한번 직접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2차 형식 지금 왔잖아요. 자, 이 뒤에 가서 2차 형식에 가서 고유 베타 학습하고 실습실로 바로 가죠. 직교 대각까지 아까 다 학습했죠. SVD까지 다 학습을 했죠. 그 2차 형식. 자, 2차 형식 지금 이제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면 요 2차 형식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요 식을 가지고 요런 그래프를 그렸고 지금 이제 행렬을 배우고 나면 요게 요렇게 행렬을 표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요런 것 다른 복잡한 것들도 요그
그 행렬의 대각을 거치면 이런 모양 중으로 다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결국 고유값에 디펜드 된다는 거를 이제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주축 정리를 학습했고, 이 3차원일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거. 이게 4차원, 5차원일 때는 저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양의 정보인 걸 확인하자. 그러면 뭐 양의 정보 이게 모두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 행렬을 예를 들어서 그리고 프린트 컨트롤 V 프린트 A 뭐 그러니까 행렬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렇게 그 이해할 수 있고 또 행렬의 모양이 행렬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아이겐 밸류가 6, 9, 6, 3이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렬일 때는 행렬이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행렬 여기 3 명령 이 주대각선 성분이 X제곱엔 3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 Y제곱은 없으니까 0 D제곱도 여기 없으니까 3, 3 성분이 0이고요. 그 다음에 XY 성분이 2니까 반으로 나눠서 1, 2가 1, 1이고 요 YG가 4니까 이걸 반으로 하면 2가 이제 2, 3 성분이죠. 2대 3. 여기가 2가 가서 합쳐져서 두배 해주니까 4, 나중에 4가 되는 것이죠. 아이겐 밸류를 구하니까 4, 1,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결국은 이게 부정부호가 되는 거죠. 다 네가티브도 아니고 다 포지티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데피니트. 포지티브 데피니트도 아니고 네가티브 데피니트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섞여 있으니까 인데피니트죠. 인데피니트.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2차 형식의 Q는 이제 여기에서는 인데피니트인데 자, 2차 형식 Q of X의 행렬 A의 각 고유값이 모두 0보다 같거나 크면 이 퍼지티브 세미 데피니트고 모두 0보다 다 스트릭트리 크면 그냥 퍼지티브 데피니트고요. 근데 이게 아이겐 밸류들이 다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네가티브 세미 데피니티고 다 스트릭트리 0보다 작으면 모두가 그러면 네가티브 그냥 데피니트고요. 그리고 2차 형식 예를 들어서 이제 이 x제곱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겐 밸류가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이니까 그러면 이제 0보다 같거나 크니까 둘다 그런 의미는 그래서 퍼지티브 세미 데피니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렬의 고유값을 계산하지 않고도 이두 변수를 갖는 정상적인 2차 형식의 정보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행렬이 이렇게 이제 대칭 행렬이 A가 이렇게 K by K 행렬이면 이제 변수가 K개인 그런 함수 그런 2차 형식에 대응하는 이제 행렬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될 텐데 이때 우리가 마이너 이 마이너 우리가 코팩터 얘기할 때요 마이너를 정의했었죠. 마이너가 부분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되는데 요 마이너가 이게 델타 원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A11 값을 그게 그러니까 원 바이 원 행렬의 디터미넌트니까 이제 그 값이 되는 거죠. 그거를 델타 원이라고 하고 델타 투는 요 행렬의 요 앞에 투 제일 앞에 리딩 프린시플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요거를 델타 투. 그다음 델타 쓰리는 리딩 프린시플 서브 매트릭스 요3 바이 3 리딩 프린시플 서브 매트릭스를 델타 3. 그리고 요 델타 4는 앞에 4 바이 4 매트릭스 요서 요 앞에 부분에 요런 식으로 델타 4, 델타 5, 델타 6 이렇게 나가면 그렇게 정의를 하면 요 델타 1, 델타 2, 델타 3, 델타 4는 그 명령어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처음에 제 앞에 부분에 몇개 로우와 몇개 컬럼으로 만든 부분 행렬의 디터미넌트 구하라 그러면 뭐 K 사이즈가 있으면 1부터 K까지 쭉 구하라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디터미넌트 툭툭툭 구해주죠. 그래서 요 Q가 양의 정보일 필요 충분 조건은 양의 정보인 퍼지티브 데파인. 요 델타 K가 다 0보다 크면 그러면 이게 모든 아이겐 밸류가 0보다 크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요게 만약에 대각선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닮음인 대각선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아이겐 밸류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대각선 행렬이고
그럼 람다 1도 아이겐 밸류 포지티브고 람다 2 곱한 것도 포지티브고 람다 1, 람다 2, 람다 3 곱한 것도 포지티브고 이렇게 하면 이게 모두 포지티브는 다 포지티브라는 걸알수 있죠. 또 네가티브는 어떨까요? 네가티브는 다 네가티브면 원 바이 원이 아이겐 밸류면 첫 번째 마이너스여야 되고 두 번째 거 곱하면 마이너스 두 개니까 포지티브가 되고 처음 세 개를 하면 델타 3는 네가티브가 되고 델타 4는 네가티브가 네개 있으니까 포지티브가 되고 델타 5는 네가티브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네가티브였다 두그 다음 포지티브 네가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순서대로 바뀌어 가면 그러면 이게 모두가 네가티브인 경우죠. 그래서 그 네가티브 데피니티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델타 K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쭉 바뀌어 간다. 그러면 네가티브 데피니티다. 이렇게 음의 정부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이 저기 뭐냐 그 양의 정보인지 음의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게뭐 다른 거 하지 않고도 그냥 행렬만 있으면 행렬의 그 디터미넌트만 순서대로 요 앞에 걸 요게 리딩 프린시펄 마이너라 그러는데 리딩 프린시펄 서브 매트릭스의 이제 디터미넌트들을 쭉 구해서 그 값들이 다 포지티브이면 포지티브 데피니트 그리고 그 네가티브로 시작해서 네가티브 포지티브 네가티브 포지티브가 순서대로 바뀌면 그러면 이게 그 음의 정보 그리고 이두 개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뭐 결론을 미루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야 2차 형식의 양의 정보인 경우를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게 이제 디터미넌트를 이제 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컬럼을 첫 번째 컬럼 그러니까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들을 이제 순서대로 구해서 델타 1, 델타 2, 델타 3를 쭉 구해서 보니까 첫 프린시플 마이너가 2고 3이고 1이고 세 개가 다 퍼지티브잖아요. 그러면 아이겐 밸류가 다 퍼지티브라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의 정보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그 외에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뭐 기저, QR분의 최소 제곱표 정사양 정리 등 설명이 더 있으니까 직교 대각과 2차 형식 뭐 등등 또 어플리케이션 오브 2차 형식 뭐 등등 이 성령을 쭉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도 F3 쿼드러디 여기 쿼드러디 여이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요 여기가 이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요 쿼드리 폼에 대해서 코닉 섹션에 대한 설명,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그리고 뭐 헤시안 매트릭스 뭐 등등 다양한 설명들을 뭐 코닉 섹션에 들어가시면 이 코닉 2차 형식에 대한 설명들을 쭉어더 구체적으로 써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실 때는 더 자세히 보시고 뭐 해시한 행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이그 실제로 모양 그래서 그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그래서 그 어떤 모양인지 요런 예를 들어서 요 x제곱 그 2차 형식의 이게 모양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을 이렇게 찾고 행렬의 고유값을 찾아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엘립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행렬의 개수 이게 예를 들어서 더 키우면 그러면 이게 키우면 이게 축이 좀더 길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림이 이제 식이 바뀌어지고 그림이 이제 변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하면 마이너스로 바꾸면 그러면 이게 부호가 바뀌면서 이게 엘립스가 아니라 하이퍼볼라로 바뀌고 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끔 만들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교환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보인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선행 주소 행렬식 프린시펄 마이너와 프린시펄 마이너 리딩 프린시펄 마이너가 요 델타 1 델타 2 델타 3 델타 4 이런 식으로 델타 n까지 델타 k까지 쭉 요게 이제 n by n 행렬이면 델타 n까지 다 구할 수 있죠. 그요 델타 n 1부터 델타 n까지 쭉 가는 요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고 요 구할 요것들의 부호가 다 퍼지트면
양의 정보 오고, 요게 마이너스, 처음 건 마이너스, 그 다음은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번갈아 나타나면 네가티브 데피니트고, 그래서 요 2차 형식은 이제 델타 1, 델타 2, 델타 3를 구했더니 다 포지티브니까 이제 양의 정보인 예고, 코드는 아까 직접 실습에서 보여줬죠. 자, 그럼 일단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트 1을 완전히 끝낸 셈입니다. 파트 1은. 수고들 많았어요. 이제 그 4주차, 2차, 저기 3주차에, 3주차까지 파트 1은 다 끝냈고, 지금 이제 4주차에 이제 캘큘러스를 시작하는데, 지금은 캘큘러스에서 좀 쉬운 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을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고, 또 대학에 와서도 이제 미적분학, 또 다변수 미적분학을 들은 학생도 있고, 안 들은 학생도 있을 텐데, 다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초보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강좌를 시작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용어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보시면 함수, 뭐 함수에 대해서는 알겠죠. x가 들어가면 y가 나오는 y equal f of x. 그래서 이런 x가 f of x라는 상자를 통해서 이제 y로 나오는, 이제 f라는 상자를 통해서 이제 y로, x1이 들어가면 y1이 나오고, x2가 들어가면 y2가 나오고. 이때 이제 이 앞에 x의 그 집합들을 도메인 f의 그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아웃풋들을 들어가는 지역, 아웃풋들의 모임을 이제 치역이라고 하죠. 치역, 레인지. 그리고 이그 함수의 이게 정의역과 이제 코도메인, 정의역과 그 도메인, 코도메인, 그리고 레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은 지금 도메인과 이제 레인지, 치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는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 얘기, 리니어 트랜스폼 얘기할 때 이제 원투 원, 온투 할 때도 이제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먼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가항 함수 먼저 시작하죠. y equal mx plus b, 이거 라인이죠. y equal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거는 2차식이죠. 이렇게 2차식 커브죠. 그게 3차식도 이제 커브인데, 이제 이렇게 꼬부라지고, 4차식은 되게 이런 식이 되고요. 이렇게. 자, 그 n차 다항식은 이제 꾸불꾸불해서 이제 뱀같이 생겼다고 볼수 있는데, 이 m차 다항식 그래프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뭐 7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를 뭐 마이너스 3부터 8까지 그 x축에서 플롯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 바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3차식은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1차식은 뭐 그려 보면은 y equal mx plus b는 예, y의 절편이 b고 뭐 기울기는 m인 그런 직선이 되고, 한번 직접 한번 해 볼까요? 직접 한번 해 보죠. 들어가시면 이게 플롯을 하면 마이너스 3에서 8까지 요 구간을 주면은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요. 요 구간을 위해서 6하고 8 사이를 집중해서 볼라 그러면 뭐 여기서 6하고 8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6하고 8 부분이니까 뭐 6.7 조금 72쯤을 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6부터 8까지 한다 그러면 저 아래쪽까지도 다볼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리고 이게 뭐 3차항이 아니라 1차식이면 2x 플러스 뭐 10일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이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이고, 절편은 여기고 마이너스 11이고, 기울기는 2고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뭐 4다 그러면 뭐 기울기가 4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2차식, 3차식, 뭐 n차식도 다 플로팅을 해서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항식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을 뿐더러 x축하의 절편도 여기를 확대하면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같은 식으로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보통 폴리노미알이 분모 분자에 있고, 그 분모는 0이 아닌 이제 그런
것을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다항식분의 다항식 같은 이런 거라고 보죠. 이것도 그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그림 그냥 요 함수 주고 플롯해라 그러면 그 구간에서 그런 걸 그려줍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요 점근선들을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요 디텍트 폴 요거를 명령을 줘주면 그러면 아주 더 쉽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요거는 유리 함수잖아요. 레이셔널 쿼션트 펑션, 레이셔널 펑션이죠. 그거를 요 디텍트 폴을 쇼로 해준다. 그러면 여기 점근선까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x축을 마이너스에서 5까지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요게 저 유리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서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라오다가 0을 지나지 않고 다시 구부러져서 내려가고, 여기 이후로서는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를 지나서 최소값을 지나서 극소값을 지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리 함수를 그릴 때 필요하면 그런 명령어를 좀더 이제 보태가면서 뭐 여기다 점을 찍어줄 수도 있고 여기다 막 글자도 새겨넣을 수 있고요. 삼각함수도 마찬가지로 뭐 사인 x를 풀어타라. 그래서 구간을 주면 마이너스 2파에서 2파까지. 그러니까 2파니까 3.14니까 마이너스 6점 몇에서 6점 몇까지 사이에 그래프를 그려주고 코사인도 그려주고 뭐 탄젠트도 그려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기함수고 하니까 여기에 그 점근선까지 표시하라 그러면 이렇게 점근선까지 딱 이렇게 점으로 따따따 점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려보시고 이런 명령어들 필요하면은 보태고 어느 위치에 어떤 글자를 새기겠다 그러면 그런 그 글자도 새겨주면 되고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주기함수이므로 이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고 탄젠트 엑스는 주기가 파이 이다. 뭐 그러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고 구간을 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그래프의 그 함수의 비헤이비어를 이해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그걸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또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뭐 x제곱도 그릴 수 있고 a의 x승도 그릴 수 있고 a의 x승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이런 모양, a가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이런 모양. 그러고 또 로그 함수도 뭐 그릴 수 있고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초중고에서 배운 모든 함수는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릴 수 있어요. 그 그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다른 교재에서 찾은 몇 가지 다양한 함수의 개형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든지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복잡한 함수도 많이 배웠으니까 합성 함수도 배웠을 거고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x 곱하기 사인 x 비는 1 같은 그래프도 구간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앞서 봐온 함수들의 중에서 합성 함수를 만들어서 그래프도 그려보시고 해서 문의 게시판에서 공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행렬의 고유값을 찾는데 그거는 행렬의 특성 방정식이 n차의 다항식이 되거든요. n차의 다항식이 n이 커지면 손으로 그 다항식을 풀 수가 없죠. 근의 공식을 적용할 수도 없고 뭐 저기 뭐 인수분해도 쉽지 않을 테니까. 예, 그럴 때그 다항식을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것이 x축과 만나는 그런 점들이 바로 실근이잖아요. 특히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은 다 실수고 또 N개가 다 존재하니까 중근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대칭 행렬의 이 특성 방정식을 그리고 그리고 실근을 다 찾으면 모든 실 아이겐밸류를 다 찾은 셈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겐밸류를 찾는데 또 싱귤라 밸류를 찾는데 이거를 손으로는 이제 저기 공식으로는 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수치적으로 이제 구해 가야 되는데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그걸 확대해 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찾아가면 구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과정 우리가 반복해서 하고 그걸 다 코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겐밸류 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을 주면 이제 그런 이터러티브 메소드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의 답을 구해주는 이제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들은 그렇게 앞으로 배운 수학, 이전에 배웠던 수학들이 바로 손으로 뭐 복잡하고 큰 벡터, 라지 사이즈 그 데이터나 매트릭스를 다루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지금과 같이
그 아이겐밸류를 구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옵티말 솔루션을 구하거나 또는 뭐 극대극소를 구하거나 할때다 계산이 이제 그 손으로 할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보고 이제 그거를 반복해서 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준 조건에 만족되면 스톱하라고 하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절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이제 수학을 배운 게 되게 답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배운 거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수분해도 배웠고 뭐 여러 가지 그 수학들을 다 배운 건데 먼저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 여기 보면 이제 다항식도 있고 뭐 이렇게 저기 무리 방정식도 있고 삼각 방정식도 있고 지수 방정식도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걸다 배우느라고 오랜 시간을 이제 소요했어요. 자 그게 다 사실 필요한 지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배워서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식들을 풀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복잡한 식으로 가면 손으로 잘안 풀리죠. 그럼 그때 어떻게 푸는지를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이걸 제대로 못 배워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속수무책이었더라도 지금 이 쉬운 문제를 푸는 거를 이해하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다풀수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실제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크고 복잡한 식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바로 답을 찾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명령을 해줘야지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대신 뭐 아주 효과적으로 해주니까요. 자, 어떻게 하는지 그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수분해 해도 답을 구할 수 있고 그네 공식으로 답을 구할 수도 있죠. 이런 건 당연히 솔브 하면 바로 그 답을 구해줍니다. 이미 간단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4차식만 돼도 이게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도 잘안될 수도 있고 그네 공식도 적용하기가 난망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실근을 찾아가는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또 요런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5 이퀄 1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걸 그냥 솔브 하고 구해달라 그러면 이게 구해줄 때도 있지만 구해준 답이 정말 맞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 조건 같은 게 스퀘어루트 안에 x 플러스 5는 언제나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다 빼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이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이퀄 0 이거를 솔브 해라. 제 생각에 이건 주기회를 가질 텐데 이게 바로 컴퓨터가 주는 답이 정답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뭐 로그 이런 거라 그러면 이게 그냥 이걸 솔브 하라 그러면 아마 컴퓨터가 잘 엉뚱한 답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떡하냐?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건 그림을 그린다고 하고, 요거는 x 마이너스,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오브 x 플러스 5가 1 마이너스 x로 옮겨줄 수 있죠. 그러면 양변 제곱해주면 x 플러스 5는 1 마이너스 x의 이제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x 플러스 x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그걸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은 2차식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솔브 하면 바로 답을 구해줍니다. 그거는 뭐 공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또 해주고 요거는 인수분해 할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하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식을 이제 솔브 하는 식으로 하면 또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러면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답 구해진 것에서 이제 조건을 적용해서 그래서 답이 아닌 걸 빼주고 하는 식으로. 자, 한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보면 그첫 번째 식 같으면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x 이퀄 1이고 y x 이퀄 1 또는 2다. 금방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솔브 해라. 그러면 바로 x 이퀄 1,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건 간단한 건 그냥 손으로 해도 되고 이제 바로 이제 코드를 이용해서도 나온 답이 뭐 틀릴 리가 없게끔 거의 100% 99.999% 거의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길이 긴 거, 이거는 실질은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보면 이게 이메지너리 솔루션도 있고요. 그리고 이메지
그러니까 네 개의 근을 다 허근이나 중근을 포함해서 그이 저기 네 개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이네 개의 해가 이렇게 허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손으로 구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런 경우에 나 같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서 이제 실근을 먼저 찾는 접근 방법을 할 거예요. 허근은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는 난 저기 실근 몇 개인지가 이게 4차식이니까 네 개를 해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허근을 포함해서 다 구하라는 소리고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 그래도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게 이 명령어가 이 답을 구해준 거냐면 실제로 이제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그 이런 경우에 해를 구하는 그 알고리즘을 다 적용한 명령어가 현재 솔브 명령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한쪽에 스퀘어트를 놔두고 1-XX를 준 다음에 이걸 제곱하면 이런 식이 되죠. 그럼 이런 식, 요거를 솔브하라 하면 X equal 4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X 플러스 5는 0보다 항상 같거나 커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5 하면 요게 스퀘어 루트 오브 x 플러스 5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1-XX가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X가 4면 이게 마이너스 3이 돼서 성립하지 않으니까 4는 해에서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X equal 마이너스 1만 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X 마이너스 1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가 된다. 이렇게 그 적절한 왜 수학적 지식이 있으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X제곱,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이퀄 0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죠.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해를 구하고 요거에 대해서 해를 요거 요거 이퀄 0 요거 이퀄 0에서 해를 구하면 뭐 그건 어렵지 않게 이거 그냥 여기서 구하라 그러면 이제 답을 이렇게 두 개를 구해 주는데 이게 주기해를 갖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주기해인 걸다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 식에 대해서 sin x equal 마이너스 1을 solve 하는데 이 to fully solve라는 명령어를 한줄더 보태면 그러면 이렇게 x equal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 파이 n 이란 식으로 여기 2 파이 g6 요게 이제 n이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렇게 그 주기 함수까지 다 구해져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이 2 sin x equal 2를 이제 그 solve 하라. 그러고서는 이 주기해까지 구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6분의 5 파이 플러스 2 파이 n 또는 6분의 파이 플러스 2, 6분의 1 파이 플러스 2 파이 n으로 이렇게 답을 구해주고요. 이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두 개의 주기해가. 자, 그러니까 6분의 5하고 2분의 1, 6분의 1하고 두 개가 또는 이렇게 요 표현이 바로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요런 걸 정, 요거 요거는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요걸 합치고 그 다음에 요그 x 곱하기 x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2의 3승이라는 소리니까 8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솔브하면 x가 마이너스 1하고 2, 마이너스 4하고 2가 되는데 근데 이 중에서 이 마이너스 4가 여기 들어가면 요 로그 함수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그건 빼고 2를 집어넣으면 요 식이 다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x equal 2는 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손으로만 풀지 말고 배운 수학을 지식을 사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좀 단순화시킨 다음에 아 요거는 요 명령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 하면 그때 바로 코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혼돈 없이 꼭 원하는 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즉,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헤비하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할 때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굳은 일만 그리고 단순 반복되는 일을 컴퓨터에 시키고 또그 나오는 답이 이런 질문은 거기서 100% 안전하게 답을 준다는 확신이 있는 거는 바로 그렇게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경우를 나누어서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명령어들이 지금 대개 요런 문제는 다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서 요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거는 합성 함수죠. 이건 솔브 명령어로 바로 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좌승 사인 x 이퀄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만족하는 x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를 솔브하라 그러면 답이 컴퓨터는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코딩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솔브해라. 그러면 이렇게 답을 주긴 주는데 이 답이 뭐 x는 이렇고 하다는 소리인데 이 의미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퀘어루트의 16의 2드디 x 제곱의 사인 x 마이너스 3배 2드디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제곱에 곱하기에 뭐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답을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죠. 실제로는 이게 컴퓨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수학에서는 저 근이 뭐그몇과몇 사이에 있다. 이게 음이다 양이다. 몇 개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의사결정을 바로 할수 있죠. 뭐이 식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컴퓨터의 솔브 명령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한 식으로 옮기면 f(x)가 이런 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이 그래프를 그리면 요 식을 플로팅을 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어때요? 근이 여기쯤에 하나 있고 여기쯤 하나 있죠. 이건 합성 함수예요. 근데 근이 여기에 있는 거는 분명하죠. 여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확대하면 뭐 0과 0.5 사이를 확대하면 또 1과 뭐1.3 사이를 확대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거의 소수점 세 자리 네 자리까지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0과 0.5 사이에 요 그래프를 확대하면 0.2에서 0.23 사이로 이제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그림이 0.21에 굉장히 가깝죠. 0.22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0.219 근처에 있는 것을 5보다 크고 6보다 크고 7보다 크고 8보다 크고 9보다는 크고 0.220이 여기니까 220보다는 작은. 그렇죠? 22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219 근처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대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근이 아까 당시 근이 2.21 뭐 몇이다. 이런 정도로 알려주면 충분한 거죠. 그러면 그때에는 바로 그냥 find root 명령어를 줄수 있어요. find root 명령을 0과 0.5 사이에 구해달라 그러면 정확히 이렇게 0.219, 1636 이런 식으로 구해줘요.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이제 뉴튼스 메소드라든지 하는 그 이터러티브 메소드를 이용해서 점점점점 이그 가까운 해로 수렴해 가서 이렇게 정확한 근사식 값을까지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할 때 그래프를 그리고 확대하고 요 사이에 있는 답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구간에서 해를 구하라 그러면 그 연속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알고리즘이 포함하고 있는 파인드루트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뉴튼스 메소드와 그거를 좀더더 개선한 그런 알고리즘이 이미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확대 축소를 여러 번 하지 않더라도 아주 정확한 답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또 1과 1.5 사이에 있는 해도 find root 명령을 주면 1.0842461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한 답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대략 저식은 근사해가 약 0.2하고 1.08 정도의 근사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걸 아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죠. 의사결정할 때. 더 소수점 10자리까지 더 필요하다, 정확도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좀그더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제 빠른 시간에 그 적당한 이런 수치, 아까 같이 이렇게 뭐 스퀘어루트의 2의 익스포넨셜에 뭐 곱하고 루트 안에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럼 솔브 명령어 주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그
어디에 아주 가까이 있다. 이런 정도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고, 바로 이걸 얻으려면 플로팅하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대하는 그 명령을 설명한 find root 명령어 같은 거를 활용을 적절히 하면 답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이제 참고해서 열린 문제 보시면 PBL 보고서에 다양한 방정식의 근사회를 구한 예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방정식의 근사회를 한번 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하나 더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건 뭐 필수는 아닌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리가 y equal f of x가 함수이려면 x가 하나일 때 y 값이 하나여야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원도 그려야 되잖아요. 원은 x가 뭐 하나일 때 y가 두 값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함수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음함수라 그러죠. 그럴 때는 f of x, y equal 0. 그래서 이건 x제곱 플러스 y제곱 equal 뭐 1, 뭐 이런 경우, 예, 그래프가 될 텐데. 근데 이런 경우는 implicit plot. 그래서 f of x, y equal 0.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인 그 함수니까, 이건 implicit function이니까, 원의 방정식은 implicit plot으로 그려달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유닛 서클을 이렇게 x축, y축 여기 있죠? x축, y축 있을 때요 반지름이 이제 1인 그런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음함수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함수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 함수의 비헤이비어를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걸 거기서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변수 함수나 3변수 함수도 그래프를 그려서 1변수 때 또는 2변수 때 그래프를 그려서 그게 이제 아래로 볼록하면, 아, 어느 값 근처에서 x축은 얼마큼, y축은 얼마큼의 근처에서 요 극소 값을 갖는다. 또는 위로 볼록하면 x축에 얼마큼, y축 얼마큼일 때이 극대 값을 갖는다. 그래서 그 값을 찾기 위해서 그 근처에 가서 이터러티브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 답까지 가게끔 그렇게 찾는. 그럼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의 이제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게 이 1변수 함수 때, 2변수 함수 때를 배우고, 같은 식으로 3변수, 4변수, n변수일 때도 다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이제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짜서 코딩해 놓은 거니까 한번 쭉 이해하고 그 코딩을 이용해서 실제 다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를 구하고 최대 치수를 구해 는걸 경험한 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칠 문제들이 그 준거에 맞으면 바로 그 알고리즘, 그 코드를 사용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중간값 정리예요. Interminate Value Theorem. 이제 해가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이런 문제인데, 이게 폐구간에서 닫혀 A에서 B 구간에서 A에서 B 구간에서 이 연속함수가 이렇게 쭉 움직인다 그러면 F of A하고 F of B가 다르다면, A하고 B 구간에서 F of A하고 F of B가 다르다면, F of A하고 F of B 사이의 어떤 N 값에 대해서도 F of X equal N 되는 그런 그 값이 존재한다. F of C equal N을 만족하는 적당한 실수가 항상 존재한다. F가 폐 구간에 비해서 continuous 연속이고, n이 f of a와 f of b 사이에 있는 임의의 수라면, 그렇죠? 그러면 요 f of c가 요 n이 되는 그런 c 값이 a하고 b 사이에 항상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이그 x축을 한쪽 값에서는 f of a가 마이너스고 f of a가 플러스면, f of b가 플러스면 a하고 b 사이에 항상 해가 존재한다. 항상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건 아니까 그 근처에 가서 찾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4차 식이에요. 3차 식이에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뭐 존재하더라도 적용하기는 좀뭐 번거롭죠. 근데 1과 2 사이에 해가 있음을 보여요. 이건 아주 쉬워요. f(x)가 이렇게 있으면
F of 1 값을 구하고 F of 2 값을 한번 구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또 그래프도 그려봤더니 이게 F of 1은 마이너스 1이고 F of 2는 10이에요. 하나는 마이너스가 하나는 플러스예요. 즉 F of 1은 마이너스였고 F of 2는 플러스였던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 사이에는 0이라는 값이 존재하잖아요. 이 0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F of X equal 0이 되는 C가 항상 F of C equal 0이 되는 C가 항상 존재한다는 말이죠. 즉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동안에 0을 통과해야 가야 되니까 요 F of C equal 0인 C가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성. 존재하니까 이 다음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걸 찾으려고 컴퓨터를 돌리면 한없이 돌아가니까 시간과 비용을 너무 사용하고 그리고 무의미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존재하는 걸 확인한 후에 요 F of X를 근을 이제 구하는데 대개 1과 2 사이 안에 있는 건 알았으니까 1과 2 사이에서 근을 find root로 명령을 주면 1.22 근처에 근이 있다. 뭐 정확히 알려면 1.22124785153700이 요 정도의 요 근처에 근이 저기 솔루션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우리가 뭐 달나라에 뭐를 보낼 때도 뭐이 정도 정확도로 우리가 근을 구해가면서 다음 단계 유효 숫자 뭐 10적 20자리 30자리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모든 계산을 한다 그러면 거의 그 저기 에라 없이 사람을 달나라에 착륙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학습할 내용을 대충 다 배웠으니까 요약을 간단히 하고 실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제 2차 형식에 대해서 보셨죠? 2차 형식은 이렇게 x제곱, 또 여기 2차 항들, xy, y제곱,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식입니다. 이런 식은 풀었으면 행렬로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요. 여기 c가 0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모양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죠. 주축 정리는 이런 모양은 이 행렬의 아이겐밸류 람다와 람다2를 찾아가지고 축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Q of X가 Q of X를 이렇게 쓸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것의 뭐 최대값, 최소값 또이 모양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은 요 람다1, 람다2 모양만 보면 요게 타원인지 뭐 쌍곡선인지 등등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요 2차 형식의 분석은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걸 요렇게 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해서 이 축이동을 하고 치환을 해서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다양함수, 유리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렸죠? 그러면 그걸 갖고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리고 간단히 그 그래프가 X축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도 알수 있죠. 또두개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것도 점도 찾을 수 있죠. 그럼 그 근처를 확대하면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슨 해를 구하라. 이런 문제, 방정식을 풀어라, 뭐 다항식을 풀어라, 지수함수식을 풀어라, 삼각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문제 다풀수 있는 거죠. 모든 걸풀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중고에서 뭐 수학을 못했다 그래도 전혀 걱정할 게 없이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미 웬만한 사회의 문제를 다풀수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방법은 방정식 f of x equal 0를 풀을 때이 합성함수건 뭐 이렇게 지수함수건 뭐건 그래프 그리고 그리고 적당한 실근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사회 문제들은 실근을 찾아서 그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A가 실근을 안 갖는 경우도 A 트랜스포즈 A를 이용하면 그 대칭 행렬이니까 직교 대각화가 되고 고유 값이 다 실수가 되고, 그리고 직교 대각화 가능하고, 그리고 아이겐밸류가 뭐 저기 정확히 중복도 포함해서 N개가 N차 행렬인 경우에 N개가 다그 실수로 존재하고 중복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 실수 문제로 되게 바꿔서 우리 사회 문제들은 되게 그 실수 문제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 지금 배운 지식만으로도 이제 그 인공지능에 필요한 대부분의 그 문제들은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된 거죠. 적어도 아이겐밸류, 싱귤라 밸류 여러분들은 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그러니까 극대 극소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수 있게 아이겐밸류 사용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극대 극소를 배우고
또 극대극소를 배운 다음에 그 극대극소의 옵티말 솔루션을 어떻게 찾는지 하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미적분학, 다변수 미적분학을 이어서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